온라인 검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검도 경기 심판 운영 요령 자례 해설 금지 행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Thank you.
심판은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인 입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경기를 하며 적정 공평히 심판한다. 금지행위입니다. 청의 머리치기에 대하여 백이 이것을 오른 손목으로 피하다. 그 결과 청이 백의 오른 손목을 쳤다. 이 치기는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 머리를 치자라는 의지를 갖고 머리를 친 것이므로 손목치기는 우연에 지나지 않아 원칙으로 유효격자가 될 수 없다. 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청이 태경머리에 대하여 백이 찌르면서 몰고 들어가는데 이 찌름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인가? 부당한 찌름은 정당한 찌름 기술이 아니면 반칙이다. 격자에 이어지거나 아니냐, 정당하냐, 부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심판원의 확인, 판단 여하에 있다. 한쪽이 자기 죽도로 상대의 죽도를 강하게 때려 떨어뜨렸다. 강하게 때린 측이 반칙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떨어뜨린 자가 반칙이 되는가? 공방 중에 때린 것이라면 부당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때 떨어뜨린 자가 반칙이 된다. 강하게 때린 행위가 보기 흉할 때는 제1조의 본 규칙의 목적에 따라 반칙으로 한다. 경기 중에 무엇인가의 이유로 검도구가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반칙이 되는가? 규칙상 반칙은 되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하여 이로 인해 시합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는 중대한 미스가 되면 반칙이 된다. 검도구가 빈번히 풀리는 경우도 동일하다. 복장 착용도 지도의 단계이다. 몸 부딪힘과 밀어내기와의 판단 기준은 있는가? 게시원이 종료 표시를 한 후 득점이 되었을 때 정당한가 부당한가 원인과 결과 등을 바르게 확인하고 판단한다. 심판원이나 상대팀 감독의 이의가 있을 때는 합의 후 취소할 수 있다. 올바른 코딩이 싸움이 아니므로 이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일찌감치 반칙으로 했다. 이 조치는 적절한가? 부당이란 사실에 기점 삼아 판단한다. 경고의 의미는 필요 없다. 코딩 싸움이 교착 상태가 아니고 상호 몸과 행동이 엉클어진 상태라면 반칙으로 볼 것인가? 부당한 코딩 싸움으로서 반칙이 된다. 신체 접촉에서 올바른 코딩 싸움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 헝클어진 몸싸움이 된다. 합리성에서 생각해 보면 기술을 내지 위한 치기 좋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른 코딩 싸움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가 헝클어진 접촉이 이어진다. 서로가 헝클어진 상태에서는 기술을 못 낸다. 코딩 싸움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코딩이 싸움에서 격자의 행동으로 이동 시 또는 무엇인가의 행동을 일으켰을 때 코딩이 싸움 해소의 단서가 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